2020년 7월 13일 월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본문은 신명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십계명을 받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네 가지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두 번째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는 내용이 있고 6절에서는 아론의 죽음과 엘르아살의 대제사장직을 계승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7절부터 9절까지는 레위 지파의 구별과 성막 봉사 직무가 수여되는 내용이 있고 10절부터 11절까지는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행군이 다시 시작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시 십계명을 받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내용 관찰 1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명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참고 구절은 1절에서 2절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한 시간 순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두 돌판을 만드는 내용을 보면 시간의 흐름이 무시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모세가 언약궤를 만들라라는 명령을 받은 것은 첫 번째 돌판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언약궤에 넣은 것은 훗날 성막이 완성된 이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사건들이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았을 때에 동시에 이루어진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 사람의 눈에는 뭔가 성경의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듯 오해할 수 있지만 고대 중동의 문학적 기법 중에는 중요한 주제를 강조하거나 연결시키기 위해서 전후 과정을 과감하게 생략하는 방법들이 자주 사용됩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오는데요. 먼저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는 일,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 그리고 나무 궤를 만드는 일, 두 돌판을 나무 궤에 넣는 일, 이렇게 있습니다. 내용 관찰 2번 질문 보겠습니다. 모세가 나무 궤와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오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참고 구절은 4절입니다. 본절은 출애굽기 34장 28절의 상황을 간결하게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을 깨뜨린 후에 다시 시내산에 올라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간절히 금식기도를 드린 후 또다시 십계명 돌판을 받게 됩니다. 연구와 묵상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주시고 나무 궤에 보관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무 궤라고 기록된 언약 궤는 이스라엘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같은 영적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성스럽게 잘 보관되고 있습니까? 또 그 말씀은 내 삶의 중심에 놓여져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해 연약한 우리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하기엔 참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네 그렇습니다를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더 가까이 걸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중심되는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 다시 십계명을 돌판으로 만들어주셨고 그것을 정성스레 법궤 안에 보관하여 늘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말씀이 중심되는 성도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록 일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새벽 예배가 영적 성장을 위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언약 관계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첫 번째 느낀 점은 언약 관계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또 가정을 개인을 회복시킬 때 보면 그냥 감정적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도록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관계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감정과 느낌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내가 오늘 좀 기분이 괜찮고 느낌이 괜찮으면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확신하고 내가 오늘 좀 기분이 무겁고 느낌이 안 좋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과 느낌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과 그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른 것에 두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 관계를 더 풍성하게, 더 견고하게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느낀 점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때에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은 정말 가망성 하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에 열심을 다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구체적인 방법들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돌판을 준비해야 했고 훗날 그 돌판을 언약궤에 잘 보관했어야 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도 하나님 왜 굳이 이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방법이 싫든 좋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용서를 누리고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방법을 따라서는 용서를 받을 수도 없고 회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에 순종하는 겸손함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멋이 없고 효율적이지 않아도 또 내 기분에 맞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의 방법들을 향해 아멘 하면서 나아가야만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법들로 회복의 역사를 누리는 영적 승리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결단과 적용은 각자의 삶에서 고민하고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읽어드리면 나는 공동체 안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내가 용서해야 할 대상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용서를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진리를 다시 기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 관계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넉넉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법들이 점점 잊혀지고 무시되는 이 시대 가운데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